형,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응, 뭐? 우리 부모님이 노안이 오신 거 같아서 내가 돋보기 안경을 해드렸거든? 근데 잘 안 보인다네? 형 부모님도 눈 안 좋다고 하시지 않았어? 어머니가 안 좋으신데 그 돋보기로 안 되면 병원 가야 돼. 45세 전으로 노화가 빨리 오는데 관리를 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대. 방치하면 큰일 날 수 있어. 그렇구나. 빨리 병원 예약해야겠다. 네, 맞습니다. 요새는 TV, 컴퓨터, 특히 이제 스마트폰의 사용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노안의 발생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전혀 노안이 없을 것 같은 동안이신 40대 중후반 분들이 가까운 게 안 보인다는 이제 근거리 불편감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나는 옛날에 시력 2.0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핸드폰 글씨가 초점이 잘 안 맞는다 해서 검사를 해보면 노안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나이에도 매우 심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가까운 거리가 잘 안 보이는 노안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로는 의학적으로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노안이 너무 심하여서 이제 두통까지 올 정도로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줄 정도로 이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노안의 수술적 교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백내장이 동반된 경우라면 더더욱입니다. 노안 교정 수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이제 백내장이 없는 경우와 백내장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백내장이 없거나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노안 나식,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는 노안 백내장 수술로 노안 교정을 하게 됩니다. 노안 라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대에서 20대, 30대가 주로 하는 안경을 벗으려고 하는 라식 라섹의 노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수술 방법은 디테일하게는 다릅니다. 그리고 노안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 치료에 더하여 노안까지 교정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대 분들 노안으로 힘드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강남 아이디안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교정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노안이 의심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강남 아이디안과로 가자!